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국방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이스라엘의 과학기술 전문장교 육성 제도인 탈피오트를 벤치마킹한 과학기술 전문사관 제도를 시행 중인데요.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방과학기술 인재 양성 제도의 현 시점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태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5일 국방 첨단 과학기술 사관학교 설립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방과학기술 인력 양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군사과학과 기술로 무장되고 전 세계 군사과학 기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가진 핵심 엘리트 그룹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군 개혁을 추진한다는 동력이 돼야 이게 가능해진다 하는 생각으로 그런 동량들을 키우는 사관학교를 생각해보게 된 것입니다. 이날 세미나는 발표와 토론 두 가지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발표 세션에서는 먼저 김도희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탈피오트 제도의 주요 내용과 특징, 강점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국방과학기술 인력 양성 제도에 관한 시사점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박영욱 한국국방기술학회 이사장이 과학기술 사관 제도의 경과와 현황,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향후 국방과학기술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냈습니다. 박 이사장은 발표에서 과학기술사관제도 장교들이 학사 학력으로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활동에서 보조적이거나 부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전역 후 석박사 과정이 연계되지 않아 대부분 학교로 재진학하는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이 보인다며 군복무를 연계해 교육과 연구, 취창업 순으로 개방형 플랫폼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 세션은 한국형 국방과학기술 인력 양성 제도를 주제로 이동만 카이스트 부총장이 좌장을 맡았고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 국방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 제시와 함께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